대학 입시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연세대 음대에서 입시 실기 시험곡이 공식 발표 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학교 측은 급하게 입시곡을 바꿨지만 사전 유출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인데 음대 출신인 박재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리스트 파가니니 대연습곡 4번입니다. 2022학년도 연세대 피아노과 입시곡으로 출제됐습니다. 피아노과는 매년 9월 초 입시곡을 발표합니다. 지원자들에게 4개월 동안 연습할 시간을 준 뒤 이듬해 1월 연주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가려냅니다. 그런데 올해 입시곡이 공개되기 하루 전날 피아노 전공 관련 입시 채팅방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오픈 채팅방에서 누가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연세대의 입시곡을 미리 알고 있다. 한 참여자가 작곡가 이름 등 입시곡에 대한 힌트를 올렸는데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 인맥이라고 답합니다. 다음 날 학교가 공개한 입시곡은 A씨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작곡가 리스트의 곡이면서 32분음표로 시작하는 파가니니 대연습곡 4번이었던 겁니다. 리스트를 정확히 이야기한 점, 여기서부터는 1% 확률도 아닌 소수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2분음표가 나오는 곡, 사막에서 바늘을 찾은 격. 곡을 미리 알고 연습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다는 건 음대 수험생들에겐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렇다면 발표 전에 입시곡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입시곡은 여름방학 기간 중 피아노과 교수들이 모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곡은 조교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담당 행정직원에게 전달됩니다. 교수들과 소수의 행정직원만이 곡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연세대는 진상조사위를 꾸려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하고 입시곡을 변경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측은 외부 조사가 필요하다며 권익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도 성악과 교수가 입시곡을 미리 유출했다 집행유예를 받고 해임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 노력에 의해 보상받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기대를 상실하게 하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